안녕하세요.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때나 몸이 허하다고 느낄 때 이대로 만들어 보세요. 복잡하지 않아 빠르게 만들 수 있고 힘이 솟는 순두부 요리가 완성됩니다. 양파를 얇게 썰어주세요. 표고버섯은 갓과 대를 분리합니다. 얇게 썰어주세요. 대는 끝에 딱딱한 부분을 잘라내고 얇게 썰면 됩니다. 파를 썰어주세요. 팽이버섯을 찢어주세요. 순두부는 반 자르고 체에 받쳐둡니다. 1cm에서 1.5cm 두께로 썰어주세요. 뚝배기에 국물용 멸치 5마리 넣고 센 불로 1분 볶습니다. 물 550ml, 다시마 한 조각 넣고 뚜껑 닫아 센 불로 끓이세요. 끓으면 아주 약한 불로 바꾸고 5분 더 끓입니다. 다른 그릇에 들깨가루 듬뿍 5큰술, 찹쌀가루 1큰술 넣고 섞어주세요. 물 150ml 넣고 가루를 물에 풀어서 준비합니다. 찹쌀가루를 넣으면 국물이 걸쭉해져서 맛이 진하고 깊어져요. 5분 후 육수 재료를 건져냅니다. 센 불로 켜고 국간장 1큰술, 멸치액젓 1큰술, 다진 마늘 반큰술 넣어주세요. 끓으면 양파, 표고버섯, 파, 순두부, 팽이버섯 넣고 센 불로 2분 끓입니다. 아까 준비해 두었던 가루 푼 물을 골고루 넣어주세요. 1분 30초 더 끓이면 오늘 요리 끝! 이때 맛보고 소금으로 입에 맞게 간을 맞추세요. 간이 맞아야 비릿한 향이 나지 않고 고소하면서 달큰합니다. 몸이 건강해지는 순두부 들깨탕 레시피는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만나요.